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불완전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인간의 생각 밖에 하나님의 크신 처음 사랑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표면적인 율법을 나타내시사 통치하시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완전성이 없어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먹고 죽었으나 주님이 만드신 뱀을 주님이 사용하고 없애고 주님의 공로와 사랑으로 맺어진 포도나무 가지들을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천년을 안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좋은 무궁안식을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지구 종말이 왔는데 예언대로 불바다가 되겠고 주님이 오셨다 가실 때도 말씀대로 또 다시 오실 때도 예언의 말씀대로 오실 것이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보겠다 하신 아버지 이 아침도 읽고 들을 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입니다. 5장은 종말의 재앙입니다. 4장 같은 사명자들이 7명으로 역사할 때 역사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역사하면 좋지만은 역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보여줬어요. 자, 성경은 역사의 책인데 역사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요. 그럼 역사한 사람은 좋지요. 자,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 둘둘 말은 천이요. 근데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스가랴가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왜 두루마리를 보여줬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저주인데 그 두루마리의 규격이 그 장이 길이가 20규빗 20규빗이면은 메다로 하면 한 10메다 10메다가 되고 강이 넓이가 10규빗 한 5메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렇게 저주의 두루마리가 스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저주를 받는가? 모든 성경 교훈이 두 가지인데요. 순종과 불순종. 근데 에서는 불순종, 야곱은 순종. 근데 순종 못하면은 예수님이 끌고 가요. 순종하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육은 썩었지만은 영혼은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이름을 줘서 영혼 구원받고 무궁세에 갑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이 지구촌에 이 땅에 말이요 땅 지면은 땅이잖아요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렇게 저주가 우리 집에 안 오려면은 예언의 말씀을 비춰야 돼요. 사장같이 순금등 대와서 감나무 가지가 되면은 저주가 안 오고 이 예언의 등불이 빛이 없으면은 그건 자연적으로 저주가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먹고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사를 시켰어요.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그래 시대 시대마다 저주가 오면은 하나님이 종을 택하여 복을 받게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70년 만에 계시록 18장 4절에 큰 성 바벨론이 불탈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했어요. 나오라. 거기 나오는 게 출바벨론. 그 애굽이 망할 때 모세가 가서 열 가지 재앙 내릴 때 열 번째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잖아요. 그때 모세의 백성이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 저주의 땅에는 축복이 없으니 나오라는 것이죠. 지금은 말씀이 축복이니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이 지구 종말에 불탈 때 나오는 것이에요. 바벨이 무너질 때 나오는 게 출바벨론, 지신 회복입니다. 그러면은 그 저주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이래 저주가 가느냐 하면은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입현 글대로 끊쳐지고 도적이 여기 나옵니다. 도적. 도적이 뭡니까? 도적. 도적이 훔쳐가는 거죠. 절도. 주인 몰래 가져간다. 그래 도적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 집의 도적, 사람 집의 도적, 국가의 도적, 교회의 도적. 도적은 마귀야요. 마귀가 도둑질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가론유다는 도적, 도적입니다. 그 도적질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질이 그러니까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법. 근데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요. 이 유다 사람들이 100% 하나님 보실 때 도둑질 했다. 그래서 말라기가 문 닫는다. 그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왔는데 나보다가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목자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 마귀다. 알았어요? 그럼 오늘 한국에 십자가 도와 야곱의 도가 이제 같이 가는데 십자가 도에서 벗어난 사람도 도적이고 야곱의 도에서 벗어난 사람도 도적입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밖에 잘못된 교훈, 마귀의 미혹을 하면은 그 사람 마귀종이다. 그 마귀가 도둑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참말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첫 번째. 근데 뱀이는 먹어라. 그 하와가 중간에 서서 먹을까 말까? 그건 자유의지라요. 그런데 뱀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심하게 했든지 하와가 거기에 녹아버렸어요. 제가 살고 못해서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람 먹고 죽을 선악과 만들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먹고 죽을 거나 만든다. 뱀이가 의심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먹고 죽을 선악과를 만들겠냐? 하나님만
바락바락했지.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했잖느냐. 그 뱀의 이론이 참 하나님 말씀 떠나서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먹었지. 정말 먹으면 죽는다는 게 100% 머리통 속에 사상이 왔다면 뱀이가 무슨 말 해도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내게 사랑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랑을 줄 방법이 없단 말이죠. 아담 해아가 뭐 잘못을 저질러야 품에 안고 오고 사랑하지. 잘못 안 하고 정상적으로 동산에 산다면은 그냥은 줄 수 없잖아 사랑을. 그냥 주면 안 되지. 그렇게 잘못할 때 용서해주고 죄를 질 때 죄값을 치러주고 빚을 졌을 때 빚을 갚아줘야 되지. 빚도 안 졌는데 아무 조건 없이 엄청 많은 돈을 주면요 그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선악과 만들어놨다고 아담 해악 안 따먹습니다. 누가 꼬셔야 되기 때문에 미혹을 해. 그래서 미혹시키는 뱀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가 넘어갔다. 그래서 아담이 또 왔다.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 받았다. 이 십자가 저주는 혹독한 심판입니다. 아주 징계입니다. 징계. 무서운 저주입니다. 총을 빵 싸면 10분만 죽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 남에 달아놓고 온 세상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입을 비죽거리고 춤을 뱉고 예수님이 아주 모욕을 당했어요. 시편 22편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그리고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 못해요. 또 성신 받은 사람은 성령 해방지 지을 수 없어요. 그 불태자들이 하나님 떠나가서 성신 해방하고 예수를 반대하지 택한 사람은 바울같이 옥에 가도 감사, 매맞아도 감사, 굶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 하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장막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했어요. 이 땅의 장막은 무너져요. 육체의 장막도 무너지고 70년 되면은, 근데 새로운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도둑놈 집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도둑질 하면은 지옥까지 새 시대도 천국도 못 간다. 그래서 택한 야곱의 집에 도둑질은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죽어줬다. 그렇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내가 도둑질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매맞아 죽었다. 이것이 십자가 의미다. 근데 불태역자들은 해당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마엘은 안 가요. 이삭에게 왔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도 쫓겨났어요. 또 이삭의 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낳는데 큰아들이 버림받아요. 에서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또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모세에게 율법으로 구원 못해요. 예수로 통해서 구원 받지. 그래서 율법은 형님이고 예수는 동생이다. 첫 아담은 율법 계통이고 마지막 아담은 은혜의 대표다 그 말이죠. 또 오늘 와서 장로교는 먼저 태어났잖아요. 한국에 천국 복음이. 근데 그 한계점은 영혼의 구원이고 육체 구원은 마지막 태어난 세일 역사로 육체까지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때를 알고 양식을 먹고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7전8기로 7번 넘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지약 강승입니다. 자, 이 땅에 저주가 아담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없는 역사가 4장의 사명자 역사, 순금등대 역사인데 순금등대 100% 금, 불순물이 안 섞인
100% 말씀. 근데 일곱 등잔, 일곱 등대, 일곱 간. 근데 감람나무 두 나무, 두 증인, 가지에 기름을 발렸다. 성령의 기름으로 13화 사제단체가 나오는데 사람은 모른다. 이 순금 등대는 스가랴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이 못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고 이제 여호와의 신이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기고 머리돌 다림줄을 맡겨서 초막절이 역사한다. 그럼 유월절 역사도 모세의 유월절 역사는 홍해를 건너왔지만은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의 유월절 피를 발라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물인데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 대접을 쏟으면은 이 땅이 새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이 왜 못 가는 할 때 도둑질했다.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십계명을 가지고 약속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하루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박살이 났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광고하라 광고.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하나님 것이니 손대지 말라. 이 성에 들어가면 뭐 가질 거 많어. 옷도 있고 양식도 있고 뭐 금도 있고. 그러니까로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니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께 너희 것이 아니야. 그게 손대지 마. 알아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탐심이 나서 금을 보니 가고 싶어 가지고 싶고 외투도 가지고 싶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훔쳐서 자기 천막에 갔다가 감춰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 본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은 1등이요. 기술이 있어야 하거든. 사람 속이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가 자 큰 성 여리고는 무너졌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에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이제 싸우러 가는데 생각하기를 요거는 작으니까 그죠 아침 해장거리지 저 눈 깜짝해서 이기지. 근데 반대로 36명이 전살당하고 전쟁을 못 이겼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가나안을 우리가 붙였는데 왜 아이성이 우리를 이깁니까? 하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도둑놈이 한 놈 있어.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단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단체 망신이야. 그래요? 그럼 제비 뽑았어. 제비. 굳이 제비를 뽑으니까 아가니가 딱 걸렸어. 그래서 잡혀왔어요. 너 뭐 훔쳤느냐? 예, 금덩어리 외투 훔쳤어요. 그 너 마누라 애들 다 데려와. 그래 돌멩이로 죽여서 쳐서 그 악을 골짜기에요. 그 가장이 잘못함으로 그 식구가 다 죽어요. 그럼 베드로 앞에서 죽은 아나니아 있죠?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인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감동이도 감화가 됐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땅을 팔아 바치고 하니까 자기들도 우쭐해서 여보여 우리도 그 땅 좀 밭을 팔아 바치라고 그러지. 그러니 의논해가지고 바쳤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해. 그렇게 여보 우리 저 이 밥 한 돈을 절반은 감춰놓고 절반만 갖다 주자고
이렇게 의논했어요. 그 부모님이다 도둑놈이 아니에요. 부부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서 성령께서 화가 났어요. 초대교회인데 아나니아야 이 밥 한 돈이 다냐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하면 사는데 예 했단 말이에요. 아무따나 이해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다. 이해만 예다. 그 마태복음 예수 설교에 너희는 옳고 그린 것이 모르니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지. 아닌 것도 옳다 옳은 것도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이 칠리께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 장사를 치러 갔는데 사피라가 우리 가정도 베드로 사도 앞에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름이 나타나고 영광이 되기도 하고 와봤어요. 밥값을 절반 갖다 바쳤는데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보니 남편이 안 보여. 안 보여. 죽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너 사피라 잘 왔다. 너희 밥 한 돈 다 아니냐 했대. 남편과 짰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안 되거든. 예 했더니 야 너희 남편도 죽었어. 예 하다가 아무 때나 예 하는 게 아니야. 너도 죽고 하니까 죽었어요. 자기 바친데 왜 죽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속였다. 야. 네? 하나님은 속이는 게 싫어요. 거짓말. 그래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아담부터 회개가 축복인데 회개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몫은 회개 몫이고 예수님의 몫은 피만 주면 돼요. 피만 주면은 죄는 덮였어요. 그런데 죄는 없어졌지만은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선생님 그 성신이 인도해야 구원을 받지 성신이 없으면 이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장 에베소서 1장 13절 기업의 보증의 도장을 찍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고 천년시대는 계시록 7장과 14장 같이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육체가 세시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도둑질했기 때문에 과거에 아담의 후손은 다 도둑놈인데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 손에 머리띠를 다음주 역사에 와서 같이 하면은 왕권도 받고 세시대 가는데 거기 안 오면은 오장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 지난 주간에 5월 15일 39주는 십자가 성회했지요. 은빛 십자가 거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안 온 사람 딴 데 갔어. 다른 데 오히려 안 오고 딴 데 갔어. 그 사람은 오장으로 가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사장이 순금등대 오히려 기호지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요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어? 오장으로 가는 거죠. 저주받으러 간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말로 변명 못해요. 그 몸이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 예? 움직이는 거 보면 하나님 다 하나님 눈이 불꽃 같은 눈인데 예? 우리 속도 보고 겉도 보고 다 보는데 뭐 넘어져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은 악망하면 세임도 주고 다 준다는데 죄 짓는 주제에 건방지게 뭐 마귀를 따라가 왜 또 죄 짓는데 이 세상에 다 마귀인데 그러면 오히려보다 더 좋은 날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1월 14일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 날 썩을 몸이 안 썩고 하늘로 구름 타가는 그 단체가 5월 15일 기호단체 예? 그 절기는 3대 절기 또 안식일도 안식절기 1년에 52번 그 안식일도 쑥쑥 빼먹거든요. 교회 안 하고 돈 벌러 가. 그거 어떡하냐. 안식일 도둑놈이야. 그러면 5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기가 있어도 기가 막혀서 못 들어요. 그거 참 안타깝지요. 아니 홍해 건널 때는 300만이 남았는데 요단강은 두 명만 갔으니 네? 이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럼 강야에서 만나도 먹고 물도 먹고 율법도 받았는데 죽었다니까요. 그 율법을 들었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율법에 갈 때 따라가야 되지. 율법이 갈 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를 따라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정말로 여리고 성이 막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장인에게 여호수아에게 시켰지요. 그럼 오늘 또 동방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뢰 같은 야곱들이 조금 남았는데 이 스가랴서를 읽고 들을 때에 그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스가랴 성경은 종말의 역사와 안식입니다. 안식은 유다의 집에서 70인 온다는 거. 1장 16절 하나님이 돌아왔다. 12절에서 연대를 따라서 2장은 소년이 청량줄 잡았다. 시온아 기뻐하라. 3장은 대표종 이내자 목사님이 사단과 싸우다가 거슬려서 옷이 더러워졌다. 죄를 지었다. 옷을 벗겨라. 스가랴야, 네가 면류관 만들어 씌워라. 그게 6장에 요시아 집에서 나오는 역사, 성전 건축 역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동료는 예표다. 종순이 나온다. 종순의 사명은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에 지약을 지한다. 이게 우리 제가 사명이고, 그 다음에는 초대받는다. 근데 발로 안 가본 곳도 가야 된다. 북진해서 미가서 4장 또 이사야 41장에 발로 안 가본 곳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거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제약을 제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갓 나누어 가지다. 기름을 발랐다. 성신의 종이다. 철장화의 종이다. 그래서 사람이 못한다. 하나님의 신이 하신다. 근데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은 대표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머리돌도 다림질도 받았다. 이것을 초막절에 사용하는데 태산이 평제가 된다. 무너진다. 근데 거기에 동참 못한 사람은 오장으로 저주로 가야 된다. 이 성전 방마당이요. 저주받은 사람들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 중에서 사장으로 올 사람은 눈 깜짝새 하루에 민족이 나라가 순식간에 오고 5개월 되면은 여기 못 온 사람은 슬그머니 떨어져요. 맥이 빠져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 재단, 구의사 재단에 관심이 자꾸 적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나와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목자를 따라가야 참 양이지, 목자는 절로 가는데 양은 이리를 따라가면은 이리가 양의 껍데기를 쓰고 와서 미혹할 때 그런가 해서 따라갔더니 그만 이리가 양의 껍데기 벗기고 야 내가 이리야 하고 잡아먹으면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후 3년 반인데 오늘 공상당이 늑대인데요. 지금 양의 껍데기 써놔요. 언제 58년부터 평화공존. 그 속에 보니까 1이야. 666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스룹바벨 제다이다 그 말이요. 오늘 한국이나 세계에 평화공존 다 좋다 그럽니다. 가짜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예? 그것이 학교에서 스룹바벨 이니 하나님의 이니 용 잡는 인인데 저걸 알아야 용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성경 속에서 50년 읽고 배웠고 또 사상이 커졌습니다. 머리통 속에 학계 서거라 다니엘 모든 예언서가 꽉 차있고 그 누가 무슨 말 하면요 그거는 틀렸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요? 아는 게 힘이에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럼 여러분 집에 저주 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5장 가지 말아요. 4장에 붙어 있어야지. 갓나는 가지가 돼야 되지. 5장에 가서 이르쿵 저르쿵 딴 게 거 자꾸 많이 가지면은 도둑놈이에요. 4절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심판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보세요. 이 저주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
그 신명기 28장도요, 율법의 이제 종말이 왔는데, 신명기에서, 1절서 14절까지는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앞으로 집에 들어가도 복이 오고 나가도 복이 오고 덕반죽 우양에도 복이 오고 15절부터는 이 율법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율법의 결말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모세 백성들이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따라간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강야에서. 그래서 다 마귀한테 끌려서 애굽의 사상에 넘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외쳤는데도 그렇게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장 보니 13절에 밤나무 상수나무 눈에 보이잖아요. 싹 잘라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루터기만 남아서 쇠실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인 것이 모세 때 어른들은 다 죽고 두 명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거의 다 잘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 좁은 길 적게 남았다. 적은 무리들, 적은 단체, 알곡단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저주를 바랬다. 그래서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가족 멸망입니다. 그 우리 시대에 예표종의 시대에 삶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불러갔죠. 육체를요. 영혼을 육체가 죽었죠. 장사 지냈죠. 그런데 스가랴 3장 안 믿는 사람은 스가랴 3장 도둑놈입니다. 그 안전대편에서 저 뚝쌤이 500명이 모여서 재림주 영접한다고 오히려 성의한다고 간판 붙어놨다고 어떤 가보니까 어떤 사람 가봤다 우리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5월 10일 성회했는데 그 5월 10일 교호가 예표 교호란 말이요. 1965년도 5월 15일에 이 목사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계롱산 수도원에 꼽은 그 기호를 그들이 갖다 놓고는 부활하라고 그래 오히려 부흥에 성의했다 캐요. 그게 사탄의 해입니다. 왜? 말씀을 도적질 했습니다. 예표 끝나면 순이 나한테 했잖아요. 그 순을 찾으러 다녀, 그 교회 장로가. 여기 와서 내한테 혹시 순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5권 줬어요. 영원한 복음, 큰 구원, 다림줄, 예레미야서, 계시록 강의를 줬는데 답이 없어. 읽어보고 뭐 깨달았는지 무슨 말 응답이 없어. 그게 그 수는 못 찾아요. 하나님이 감춘 수를 인간이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모세 때 30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감춘하는데 못 찾아요. 그렇게 어른들은 안 되고 교만해서 20세 미만만 데려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지. 그렇게 이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손대에 만드는데 그 말씀 도적.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 그랬죠. 내 종이 소경 기묵거리다. 이들이 세일을 도적 맞았다 했어요. 마귀한테. 그 유태인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도적 맞았어요. 마귀한테. 그래서 도무지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맨날 자기만 친히 있게 예수를 보고 마귀라고. 모세 율법을 따라왔는데 율법 끝났다 하고 예수가 이제는 언약의 새 언약의 법이다 하니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예표종이 내가 북쪽에서 왔지, 내가 세임 받았지, 내가 개조 받았지, 내가 수도원 건축했지, 기어 세웠지,
내가 이 기호로 북진한다 하니까 그걸 100% 믿는 거예요. 누가 안 믿었어요? 우리도 믿었죠. 근데 석가라 3장 알고 보니 끝났어. 예포가 그 끝났어. 순이지. 그 감나무 50년 돼가지고 고목이 돼 자빠져서 나무야 일어나라 빨리 꽃피고 열매 맺으라. 그럼 감 달리겠어요? 안 달리지. 그럼 옆에 순이 쪽 와서 3년 만에 딱 열매가 맺는 거예요. 모든 과일나무는 3년에 열매 맺어요. 예? 3년에 열매 맺는다고요. 열매는 맛있어요. 예? 열매는 맛있어요. 그 이 말씀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표 시대, 은혜 시대, 순회 시대, 한란 시대, 실대법을 딱 알게 되면요. 그때그때 그때 음식이, 하나님 말씀이 꿀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선악과 보면 이 몸이 썩지 않고, 범죄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와 이 예언의 등불을 들고 가야 변화가 되는데, 때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지나간 양식을 단 줄 알고 믿는 장로교나 예표시대의 말씀만 믿는 예표시대 오늘 세일교회 100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나 다 허공을 치는 허공을 그냥 하늘 보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다른 줄도 없고 유신인용 구의사가 없어. 그렇게 학교에서 몰라가지고 이름은 중앙재단인데 4대 강국 때 세운 재단은 예표고 5대 강국이 순인데 그걸 몰라서 못 찾아요. 그렇게 순회 단체는 예정된 사람이 때가 돼 모이는데 핍박을 많이 받아요. 마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온몸이 상처가 나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요.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회 역사를 증거할 때 다 욕을 해요. 예표종들이 더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그때 이 목사님 추도시대 갔잖아요. 우리 서울 중앙교회에서 한 30명 갔는데 거기 부활 믿는 사람이 다 모였는데 나를 복판에 세워놓고는 꼭 원숭이 또 놀리고 구경하는 같이 막 발로 찰나그리고 막 덤벼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룻밤 자고 왔어요. 그거 못 있겠어요. 그래서 좀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난 혼자고 그쪽에 전부 단체가 돼서 공격하는데 그 최대강 목사는 단일서 박혔다면 그럼 이 목사 더 높으네.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합니까? 그들은 이 목사님이 부활하면 단일서도 가르쳐줄 끼고 학교에서 다 낀데 네가 건방지게 선생을 무시하고 네가 앞장선단 말이냐? 그냥 할 말 없잖아요. 그 가만히 있다 왔죠. 얻어맞고 왔지. 그게 말씀 도둑놈은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이 들어가면은 도둑질해요. 성신은 도둑질 안 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성신만 사람은 도둑질 해도 금방 회개하지만은, 귀신의 역사는 회개가 없어요. 피해가지. 안 했다. 도둑질 안 했다. 그랬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 때의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뭐가? 저주가 더 가.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가족을 다 없애, 씨를 뽑았겠대. 악의 씨를 새씨를 보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가족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0절에도 내 말을 도둑질하는 거짓선지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5절은요, 공고하고 캄캄한 에바가 오는데, 에바는 말통이요, 말통. 곡식 담는 그릇인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스가랴가 봅니다. 자, 4장에 정말 행복된 순금들 보고 기분 좋았는데, 반대쪽에서 5장을 보니, 기가 막혀.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이건 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을 타고 금잔을 들고 바벨론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바벨교회. 그렇게 멸망받을 음녀교회는 에바 통속에 들어갔는데 동시에 둥근 나반 쪽에 들려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이 나비 뭐냐? 악이라 했어, 악.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그게 바벨교회는 마귀 악이 덮여서 성경을 모른다. 안 보인다. 빛이 없으니까.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그렇게 사방이 캄캄해. 이게 흑암 덮인 교회, 바벨교회, 음력교회, 그 하나님 버린 교회. 그래서 오늘 여기 비밀이 여자가 두 단체인데요. 한 여자는 에바 동생 가서 갇혀버렸고 후산의 방까지 가고 아마겟돈까지 가요. 근데 또 하게나게 가진 두 여인이 나와요. 초대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구름 타고 하늘로 갈 것이고. 자,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이 두 증인, 그 여인은 교회를 가칩니다. 그러니까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 교회를 여자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게 여자가 둘인데 바벨 교회, 첫대 교회. 이건 첫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두 첫대, 두 감람나무. 하늘로 갈 사람들.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바람, 성신 바람. 일곱 명. 자,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늘과 땅 사이에 들었어. 이 두 여자가 에바 통속의 여자를 들고 가는 거 어디로? 아마겟돈에 심판하러.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 두 여인과 같이 와서 현산에 그저같이 와서 한 여자 에바 통속의 여자를 계시록 16장에서 심판할 때 용도 거짓선지도 짐승도 깨구리 같은 영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심판받아요. 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심판권세. 그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모두 종말은 심판받아야 돼요. 7대법에 따라서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길이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길이다 그 말이죠. 자,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신할 창세기 11장에 2절의 신할 평지에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 쌓죠. 벽돌을 만들었어. 왜요? 비가 오면은 피하게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 인본주의요. 그 선악과 질이 비역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럼 오늘도 그와 같이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일시간에 무너집니다. 이 지구 종말에 21세기에 이 지구는 불탑니다. 거기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꾸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아마겟돈에 모일 사람들이 푸틴 단체들, 또 WCC 단체들, 또 용의 세력들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한판 붙어요. 이것이 이사야 7장 15절 천의 몸에 태어난 임마누엘이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면 버터꿀 준대요. 버터꿀이 적과꿀입니다. 자,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악을 제하여 버리고 선만 남아서 적과꿀 먹고 천연하시 누린다는 것입니다. 중공되면 그렇게 70주가 되면은 1260일 1003년 반 또 1290일 1440일 후 3년 반 75일 여기 중공이란 것은 이 날짜가 채워지면은
그가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제처소는 지옥불이요. 그 바벨교회는 이제 한 여자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심판받게 되는데 에바 통 속에 들어가서 악이 딱 덮이니 숨을 못 쉬어. 빛이 없어. 답답해. 공고해. 답답해요. 근데 두 여자는 하계 날개와 바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자유자재로 기분 좋아. 만족해요. 그래서 주님 신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만 치웁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감은 철장의 근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 영광을 불러달라고 택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올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나왔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것인데 주님 만날 준비 영접해서 새 시대 가서 영광 돌려야 되겠사오니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도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빛을 바라는 동방독수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